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현입니다.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시야. 그래 뭐 어떡하지? 된장녀면 여장을 한 남자? 쪽대를 먹는다든 거품옷을 먹고 있는다든 한 단양의 키가 180이 넘고 얼굴은 눈동 많이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현입니다.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 여모남심. 그런 패매가 왔었어요. 남자는요, 헤어진 경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선 남자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 거 두 가지겠죠. 차이거나 차거나. 첫 번째로 남자가 여자를 찬 경우, 남자가 여자한테 이별을 고한 경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초반에는요, 무난해요. 아니, 무난한 것보다는 홀가분하다는 게 맞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요, 게임할 때 눈치 안 봐도 되고, 핸드폰도 하루 종일 붙잡지 않아도 되고, 돈 들어갈 곳도 없으니까 자기 관리에 더 신경 쓸 수 있어요. 너랑 데이트할 비용으로 옷을 한 벌 더 사 입고 게임에 캐시 한 번 더 지르는 거야. 중반쯤 되면요, 서서히 허전해지기 시작해. 밥을 먹던, 똥을 싸던, 게임을 하던, 뭘 하던 허전해. 항상 허전 안 부전하나. 달달한 카톡이나 날 걱정하던 그 한마디가 안 오니까 허전함 넘어서 약간 공허함을 느끼는 지경까지 되는 거. 만약 이때 다시 재결합을 한다? 안 됩니다. 왜? 너한테 미안해서 너가 좋아서 다시 사귀는 게 아니라 허전하고 공허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사귀는 거예요. 후반쯤 되면요, 허전함을 넘어서 그리고 다시 보고 싶어져. 너랑 주고받던 사랑스러운 카톡 대화가 막 자기 전에 잘 자라고 해줬던 막 굿나잇 인사, 늦어서 위험하다 가려다준 너희 집 앞 골목이, 손잡고 포옹하고 뽀뽀하고 키스하고 여기까지. 무튼 너랑 섞었던 스킨십까지도 모든 게 다 그리워 미쳐 죽어버리고 싶어지는 거죠. 만약 남자가 차였다? 차였을 경우에는 저 순서를 거꾸로 겪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워해서 힘들어해요. 근데 점점 괜찮아져. 점점 허전함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헤어지길 잘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찬 놈보다 차인 놈이 발 뻗고 잔다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연인 사이에 헤어지자는 말을 그래서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뒤늦게 후회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싸워서 뭔 이유가 있든 헤어지자는 말을 한 번 더 아니야 열 번 더 곱씹어서 이별을 고해야 되는 거예요. 짧게 생각해서 헤어져 다가 후회하지 말고.